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정원 본부장의 픽은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시작으로 T로보틱스, 제우스,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요. 최진욱 팀장의 픽은 뷰노와 한화 시스템, HK이노엔, 데브시스터즈, 코난 테크놀로지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를 먼저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관심이 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시청자분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내가 알고 싶은 종목이 있다, 궁금한 점이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또 릴레이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이 많이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하창원 본부장님 감기로 컨디션이 안 좋으신 듯 기운 내시라고 하트를 막 날려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네, 자, 장투미즈님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첫 번째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처음에 소개를 드릴 텐데요. 괜찮으시죠? 아, 네. 네. 일단은 시스템 설계 IP랑 고성능 메모리 IP를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 매출 자체가 라이선스에서 나오는 회사인데, 사실 이 회사가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실적이 조금 이렇게 기대에 비해서는 좀 덜 나온다라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매출액 작년 대비했을 때 좀 큰 규모의 수주 공시가 하나 있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 이제 TSMC 쪽의 생태계에 언제 들어가느냐가 핵심인데, 그게 일단 예상치는 24년 하반기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행이 되게 되면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 HBM 쪽에서 TSMC의 이제 7 공정에 이 납품을 하는 회사가 램버스라는 회사랑 요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HBM 쪽이 부각이 되면 PIIP 쪽에서는 특히나 좀 이슈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경망 AI 엣지 컴퓨팅을 또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AI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언제든지 관련된 부분에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이제 삼성전자향 부분에서 LPDDR5 쪽에 속도 부분이 좀 빠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업종 턴어라운드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이 종목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시청자분들이 지금 유튜브 댓글로 하트와 응원을 엄청 보내주고 계십니다. 장 본부장님 오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시구나. 그 수액을 맞으셔야 될 것 같다 이라고 하시면 방송 끝나고 한번 좀 들려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천천히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본부장님. 자, 이번엔 최진욱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뷰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뷰노? 네, 이제 네. 뷰노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용 솔루션 AI 좀 개발에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좀 신제품이 디카스 같은 경우도 뚜렷하게 지금 성장세가 꾸준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에 비해서는 주가는 여전히 지금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좀 매수 관점이나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가지고 나왔고요. 네. 또 이제 해외 의료 AI 기업들과 좀 비교를 하게 되면은 지금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가 현재 좀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지금 해외 의료 AI 기업들에 비해서 아직까지 주가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후발주 개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성격 부분들 좀 강하게 좀 부각이 받으면서 주가 상승도 한 차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네. 또한 이미 지금 뷰노 같은 경우 솔루션 매출액 부분들은 계속 좀 증가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실적에서 계속 찍히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부분들도 지금 올해 3분기 기점부터 해서 적자폭이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올해 4분기나 내년 1분기 대비해서는 흑자로 다시 한번 좀 전환이 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일단 하반기 좀 Q 성장세 부분들이 확실하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분기 매출액 역시도 좀 긍정적인 여파가 충분히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도 지금 딥브레인이나 딥카스 그리고 LCT 등이 지금 FDA 승인까지 받을 가능성을 지금 제로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대형 이벤트들이 속속 있다라는 관점에서 네. 여전히 좀 주목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뷰노까지 첫 번째 종목을 각각 들어봤습니다. 오늘 하부 본장님이 좀 컨디션이 안 좋으시니까
최재형 팀장님이 더 하셔도 돼요. 네, 아셨죠? 알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하청호 부장님 두 번째 종목 갈게요. 네, T로보틱스입니다. 네. 아, 오늘은 이제 진행형 로봇 그 이제 개정안을 앞두고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의 좀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어서 네. 뭐 충분히 관심 있게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 바닥권에서 이제 첫 상승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상승을 하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이번에 눌림이 나왔을 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 연초부터 업종에 대한 턴어라운드 부분에서의 기대감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OLED 쪽에서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나 뭐 AMAT 이런 회사들이 주요 고객사여서 앞으로도 뭐 디스플레이 쪽에선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사 설비 투자에 따른 수주 공시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일단 SK온에서 약 한 9천억 원 정도의 수주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턴키 쪽으로 빠진다라고 한다면 더 높은 이런 수주 금액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ARM 업계 최초로 2차전지 대기업향 레퍼런스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이 이제 또 기타 다른 증설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는 기업들의 턴키 수주가 나올 수 있어서 상당히 이제 기업의 모멘텀 자체는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인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 로보틱스 로봇 관련 종목도 하나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두 번째입니다. 네, 저는 이제 하나 시스템을 하나 좀 시스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도 좀 어닝 서프라이즈, 좀 깜짝 실적들을 좀 내보냈던 부분들인데, 일단 좀 K-방산 열풍이 계속 확대가 되면서 수출 양상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해주면서 네. 좀 그에 따른 좀 실적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작년에 좀 집중 투자를 했던 부분들이 좀 대규모 신사업 부분들입니다. 이 대규모 신사업 부분들에 있어서도 오히려 지금 운영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실적이 좀 뚜렷한 반등세가 가면 갈수록 계속 좀 강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네. 좀 3분기 실적에서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다시피 지금 본업에 대한 호실적세는 여전히 계속 긍정적인 여파가 좀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성 신사업 부분들까지도 실적이 확실하게 찍혀준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의 주가 밸류는 고 멀티플, 멀티플이 상향 조정이 되면서 주가 상승 메리트가 확실히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이제 탄탄한 기존 매출이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규 수주가 좀 계속 더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견조한 실적 성장세는 여전히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성 신사업 부분들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지금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실적 성장에 좀 기대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수급적인 면만 봐도 뭐 외국인과 기관, 뭐 금투 투신, 뭐 연기금 할 거 없이 메이저들의 수급체가 계속 지금 매집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들은 계속해서 매도세로 지금 대응을 해주고 있는데 오히려 메이저들이 지금 계속해서 매집을 해준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밸류상으로 좀 저평가가 좀 굉장히 좀 매력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한화 시스템까지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하청원 본부장님의 세 번째죠. 네,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이 회사도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로봇 쪽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일단 반도체 쪽에서는 세정 장비 쪽에 대한 이제 매출이 상당히 높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TC본더 뭐 그쪽 관련된 이제 공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미세 공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해당 이제 습식 에 대한 세정 장비에 대한 수요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디스플레이 쪽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업황이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있는 회사고, 이 회사도 역시나 로봇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회사입니다. 2019년도부터 이제 로봇에 대한 신사업 진출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로봇 쪽에서의 성과가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협동 로봇에 대한 이런 전체 매출이 200% 늘어났고, 올해도 100% 이상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라든지 이런 쪽에 로봇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로봇 같은 경우가 뭐 치킨 튀기거나 뭐 커피를 내리거나 이런 쪽으로 많이 좀 발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게 또 구독 공제화 수준이라는 점을 봤을 때 충분히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들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제우스까지 반도체와 또 로봇까지 연결되어 있는 모멘텀들을 살펴볼 수 있다. 제우스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저는 이제 HK이노엔을 좀 준비를 이노엔? 했습니다. 네. 뭐 여전히 지금도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관찰이 되고 있지만 이게 좀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좀 주가 상승폭이 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좀 긴 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막 좀 고개를 들기 좀 시작을 했다라는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은 네. 되실 것 같고요. 일단 좀 다양한 질환에 대응 가능한 좀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를 하면서 계속 방대하게 좀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지금 종근당이랑 케어캡 관련한 공동 판매가 올해 말에 좀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간 좀 종근당이랑 케어캡 관련해서 공동 판매를 진행을 했었다 보니까 수수료율 부분들이 굉장히 좀 높게 측정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좀 계약이 종료가 되면서 앞으로 좀 수수료 부분들이 인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나 뭐 영업이익 부분들에 충분히 좀 효과를 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케이캡 같은 경우가 이미 지금 중국 의약품 보험 목록에도 지금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대형 병원에도 침투율 이후에 등재가 되고 나서 침투율 부분들이 빠르게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좀 중국 로열티 부분들의 유입까지도 역시 좀 긍정적으로 내년에 좀 바라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종근당과의 좀 계약이 종료가 됨으로써 오히려 이 부분들이 악재로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HK 이노에는 좀 호재성으로 좀 반응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현재 미국에서도 두 건의 임상까지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2024년 1분기까지만 임상 결과가 확실하게 확인이 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좀 임상 결과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부각이 돼서 주가 상승폭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K 이노엔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앞으로의 수수료가 낮아지는 거 오히려 수익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하이트 진로입니다. 하이트 진로. 네. 이제 주류값 인상에 대한 수혜가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뒤에 말씀드릴 롯데칠성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까지 좀 크게 못 쫓아가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맥주 퀄리에 대한 이런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좀 늘어났다라는 부분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랜 기간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로 바뀌는 추이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3거래일 전에 대량 거래량 동반해서 네. 주가의 흐름을 좀 바꾸는 움직임이 있는 그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업황이 개선되고 이제 회사의 본업이 높아질 수 있는 이 아이템 값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자리에선 사실 한 번 더 눌리고 두 번째 올라갈 때가 엄청나게 세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눌렸을 때는 오히려 좀 강하게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은 상황이고 4분기가 또 이제 아무래도 술을 많이 먹는 시즌이다 보니 술에 대한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조금 일부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해외 시장 진출이 본격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싱가포르에서 25년까지 법인이 완료가 될 계획이고 동남아 지역에서의 어쨌든 확대 기조들이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면과 같이 또 수출 쪽으로 풀리게 된다면 충분히 모멘텀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트 진로 연말 시즌을 맞았고 또 가격 인상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모멘텀들 주가가 일단은 터냈습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이 한꺼번에 좀 들어오면서 하이트 진로도 저희가 바닥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데브시스터즈를 준비했습니다. 데브시스터즈. 네, 일단은 좀 하반기 쿠키런 킹덤이 중국 쪽에서 본격적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좀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지금 주가는 굉장히 좀 답답하게 박스권을 유지를 해주면서 움직이고 네. 있는 양상들인데 일단 이제 게임주들이 보통 이제 신작에 대한 부분들이 공개가 되고 나서 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부분들에 좀 반응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좀 트래픽 부분들이 확실하게 높게 잡히고 있는지 좀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고 좀 주가를 올리는 경향들도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도 중국 쪽에서는 쿠키런 킹덤이 좀 출시를 하고 나서 그 흥행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데브시스터즈가 좀 계속 안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좀 관찰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 다만 좀 반대로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가 앞전보다는 좀 많은 프로젝트들을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좀 긍정적인 실적 여파는 충분히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부분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지금 내년만 봐도 마녀의 성과 지금 5분 스매시가 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1분기 때 지금 신작이 2종이 또 출시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라인업이 좀 짱짱하게 좀 잡혀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되시고요. 또 지금 이제 대규모 트래픽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 글로벌 캐주얼 트렌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트래픽 부분들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호 펀드까지도 계속 수급체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부분에서 충분히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데브 시스터즈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네, 롯데칠성입니다. 네. 똑같이 주류값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뭐 아직까지는 올리지 않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인상을 같이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쪽은 뭐 같이 앞서서 얘기 드렸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롯데칠성을 또 조금 더 주목했던 거는 이제 탄산 부분입니다. 뭐 사실 저는 제로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제로 시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좀 확대가 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신제품에 대한 출시가 상당히 나타날 예정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탄산만 뺐는데 그게 인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시장들은 좀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주류 부분에서도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1월 이후부터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게 이제 어떻게 흥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좀 기업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실적도 사실 다른 기타 음료나 뭐 주류 업체들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좀 견조하게 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실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좀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세로 부분이 엄청나게 잘 판매가 하고 있어서 사실 국내 맥주 시장이 그렇게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소주 부분으로 충분히 이 부분을 해결을 하고 있어서 지금 단기간으로 보실 때는 소주 시장을 좀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롯데칠성 화이트진로에 이어서 술과 관련된 또 마실 거 관련된 종목을 하나 더 소개해 주셨습니다. 제로 탄산과 관련된 모멘텀들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은 뭔가요? 네, 저는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를 좀 준비를 테크놀로지? 했습니다. 네, 일단 좀 AI 기반으로 해서 영상과 음성 처리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일단 AI 테스트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좀 오랜 업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좀 그에 따른 기술력까지도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안정적인 좀 실적 성장 부분들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좀 수많은 고객사까지 이미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지금 장기 고객 매출 비중만 55%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실적 부분들은 어느 정도 뭐 어닝 쇼크라든지 이런 실적 쇼크 부분들이 좀 나올 가능성은 현재 좀 적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일단 지금 시장 점유율을 지속해서 지금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좀 AI 쪽 관련한 산업군 자체는 성장세가 뚜렷하게 부각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음성 처리 기반에 대한 산업성도 확실하게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에 따라서 코난 테크놀로지가 음성 처리 쪽 관련한 대장주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AI 산업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도 지금 이제 구축형 제품에서 지금 구독형 제품 확대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좀 매출액 부분들의 증진을 충분히 시켜줄 수 있는 시너지 효과 부분들도 충분히 주가에 계속해서 기대감을 좀 안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이미 지금 지분 관계가 뭐 기아라든지 SK텔레콤과도 지금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앞으로 협약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확실하게 좀 이탈 많이 안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네. 현 부분에서 매수 관점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까지 이렇게 5개, 10가지 종목을 먼저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